아, 이쪽으로 앉아. 아니, 저기서 있을게. 어머니 계시니까 좀 안 좋은 얘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. 아, 어떡해. 긴장돼갖고 진맥이 막 더 뛰는 거 아니야? 뭐 요새 뭐 불편한 것은? 잠, 저도 잠을 잠들고 깨보면 한 30분 지나 있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좀 그게 좀 많, 예, 좀. 근데 그게 이제 뭐 의학적으로 볼 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그래요. 생각이 좀 안타까운 유산을 했단 말이에요. 예, 그래서 걱정이 돼서 네, 데려왔어요. 이게요. 그러니까 그 유산이라는 개념이 제일 슬픈 사람 본인이겠죠. 그러죠. 이게요.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머님도 결혼 생활 해봤지만 알겠지만 부부가 아무리 친하고 하더라도 전 사랑한다 하더라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. 또 시댁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좀 어찌됐든 눈치는 볼 거 아니겠습니까? 마음의 갈등이 편안하진 않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을 전 어떻게 잘 풀어지느냐.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유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장 치명타도 역할을 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요. 왜 그러느냐. 지금 여기 7, 5번 경추도 그것도 안 풀렸어요. 가슴도 많이 뛰고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. 아, 가끔씩 이게. 선생님 네. 제 그 텔레비전 같은데 네. 네. 왜 동물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네.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. 엄마 동물이랑 아기 동물이랑 막 이런 거만 막 동물이 낳고 네. 그래요. 네. 어떡하나 왜 그래. 그 새끼 동물이 불쌍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미치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막, 거는 보지 말자고 이제. 근데 우리. 그냥 전 이제 동물 좋아하니까 무심결에 보는데 좀 그런 얘기만 나와도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어. 아직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잘못이라는 그 생각을 해요. 자책을 해요. 아, 아니에요. 그거 아닌데 그거 훔쳐버려. 누가 네. 우리 죄에서는 너 정말로 네 건강만 챙기고 있어. 지금 나가야 생각도 하지 말고 네가 건강해져야 돼. 에이,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저도 아니 그러니까 순간순간 막 주변에서들 막 다 막 원래 유산하고 나면 애가 더 빨리 들어서니까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. 사실 이게 막 되게 조급하 막 아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란 대로 운동도 하고 응?